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부르시는 분을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모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컵은 물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모든 생물은 모두 고향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생물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모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모두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목적은 성경에서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많게 창조하셨어요. 그에 맞는 환경과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룰 건지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르시는 분을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벽히 이루어 주님께 칭찬받는 살게 될 거예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의 부르심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알기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